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현재 매우 성공적인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로버트와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일해왔다며 그는 훌륭하게 직무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을 지난 10일 경질한 지 8일 만에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두 정상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악화된 한일 갈등 문제와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다음 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 방안이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생산적 역할을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 정부 당국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U.S.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right now in trying to foster better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 역시 한일 갈등 해결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꼽았습니다. Trying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oming up with a stronger pushback against North Korea, who is basically is holding in place their capability. 특히 미국은 미한 미일 양자 정상회담이나 당국자 간 직접 회동을 통해 한일 양국의 서로를 존중하고 지금은 싸울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북한 문제와 함께 한일 갈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일 경우에만 한일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Only if it's productive. That's a long and historical friction that we might end up making things worse, not better. So we have to be very careful.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도 한일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지적했습니다. These issues are thorny, and we don't want to just paper over the disagreements and disputes and the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그러면서 한국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정 등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만 경제 군사 정보 분야에 걸친 미한일 3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 시행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한 동맹의 척도는 안보와 경제였다면서 양국은 경제 부분에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북한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번 주 미국에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워싱턴 협의에 이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도 다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사일 요격과 원점 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17일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압도적인 역량의 배치와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미사일 역량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방어와 공격 기능을 통합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계 기능을 강화한 사례로 동맹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꼽았습니다. When we were doing some upgrades to the Aegis Ashore site there, we're improving the integration of regional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defenses with offensive operations. Aegis Ashore는 Aegis 구축함에 운용하는 레이더 등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기상에 적용한 체계로 현재 루마니아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일본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루즈 차관은 북한이 발사 시간이 빠른 고체 연료용 미사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선제 타격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원점 타격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뛰어난 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F-35의 경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의 통합을 통해 원점 타격을 위한 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즈 차관은 공격과 방어 역량이 통합될 때 최적의 억지력이 보장된다며 북한이 기습 발사에 성공해도 방어체계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says to an attacker, even if you were to launch first, even if you were to preemptively strike us, we have the capacity to deal with that defense and to deter that attack, therefore that they face retaliation. 한편 루드 차관은 정보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들이 전쟁과 외교를 수행하는 데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협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have grave concerns about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all on authorities to work with relevant human rights actors to address the situation. 호주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개탄한다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중단을 촉구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UN 시스템과 협력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o the DPRK, the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remains an urgent matter. Japan and the DPRK should overcome mutual mistrust and deepe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한국은 북한이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ope the DPRK will further expand cooperation with the UN system so as to improve the life and well-being of its people. 한국은 또 북한이 UN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수용한 권고안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국제사회 이 같은 우려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expressed its serious concern about the continued practice of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and strongly reject and opposes politically motivated accusation of some countries. 42차 UN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며 20일에는 지난 5월 실시됐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결과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정밀기기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통관협회가 운영하는 통관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총 1억 804천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그중 전자시계 등 전동식 기계 부품의 수출 규모가 3,090만 달러에 달했고 신발과 모자, 우산 등 자판은 총 1,800만 달러에 달해 두 번째로 많은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광물은 모두 1,660만 달러로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북일 우호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일본의 가네마루 신고 대표가 송이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를 만났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신고 대표는 이번 만남에서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의 송이로 대사는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기보다는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과거 북일 관계의 개선에 힘썼던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차남인 가네마루 신고 대표는 일본 인사 60여 명과 함께 1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